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열심히 또 리액션 비디오를 작업을 해야 될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F히어로, 유어보이 TJ 그리고 AMP라는 여자 아티스트와 함께한 프라아파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 Into the New Era 작년에 나온 F히어로 큰형님의 앨범 수록곡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 낯선 곡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거 괜찮게 들었어요. 확실히 TJ는 프로듀싱 자체가 대중성과 그 힙합 약간 그 약간 반 이렇게 반반씩 나눠가지고 잘 이렇게 믹스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중국의 소설이죠. 바로 그 Journey to the West, 바로 서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F히어로 큰형님이 삼장법사로 등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재밌는 내용이니만큼 좀 저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즐기면서 비디오를 시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F히어로 유어보이 DJ AMP가 함께한 프라아파이 Unforgiven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Yo,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샀는데 저는 이렇게 그 카스테라 빵 스타일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하나 샀습니다. 먹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티제이가 손오공. 잠깐만. 저팔계 역할로 나오시는 분 너무 벗으신 거 아니에요? 아,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불에 깔렸구나. 은근히 이거 서유기 이야기 구현을 잘했어. 아, 되게 재밌네. 삼장법사니 힘세. 아, 달려가는 말을 저렇게 저런 모형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너무 웃긴데? 서유기 멤버들 치고는 너무 좀 요즘 사람들 같다. 내가 볼 때 유어보이 TJ는 패션 선호공인데 패션 선호공? 수가 닳기잖아 지금. 귀신이었어? 귀신이었어요? 저 여자 악역하는 등장 배우를 귀신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 같네. 만두인 거, 만두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나는 이 곡이 예전에 제가 F히어로의 스신라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으로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굉장히 방콕 느낌이 많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 곡도 바이브가 방콕 느낌이 많이 나요. 아씨, 나 또 방콕 또 가고 싶어지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삼장법사님이 떠났어. 맞아. 원래 서유기 스토리대로라면은 삼장법사님이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원래 사실 악행을 저지르던 인물들인데 그거를 올바른 길로 계도를 하고 어느 순간 사라지죠. 손오공이 여의봉이라는 창을 잘 쓰고 저팔계가 삼지창을 쓰고 사오정 무기가 뭐였더라?
기술 하나 획득했네. 오. 아, 지금 기술 수련하는 거야? 어, Your Boy TJ의 여론이 빛나는 미디어예요. 아, 삼장법사님이 나쁜 놈들한테 붙잡혔구나. 근데 손오공이잖아. 구름을 타고 다녀야지. 근두운이 어디 갔어?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힙합뮤비에서 서유기 컨텐츠를 가지고 힙합뮤비가 나오는 것도 처음 보네.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 가끔 보면 진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 여러분, 먹는 것도 좋은데 운동을 해야 돼요. 아, 나 이 뮤비를 보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 에프히어로 요보이 TJ AMP가 함께한 프라아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곡은 막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닌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칠한 바이브가 마음에 들었고 또한 방콕 바이브를 좀 저한테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곡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올랐었는데 화요일날 알았던 사실인데 월요일날 더 래퍼 2020 시빌 워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두 분이 또 출연을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이목이 이 저는 이 두 분 두 사람한테 되게 주목이 많이 가는데 어찌됐든 F-HERO의 그 Into the New Era 앨범을 저도 들었어요. 전곡을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표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가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워낙 태국 힙합 씬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의 개척자 역할? 파이오니어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F-HERO의 그 레귤러 앨범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수록곡들과 그리고 많은 참여진들 그런 게 보면 F-HERO의 어떤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저도 느껴질 것 같아요. 태국의 타이거 JK F-HERO 형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